네, 형님. 아,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? 아, 정말 제대로 효과 보시는 것 같은데. 아, 야, 연비가 또, 네. 야, 진짜 연비 끝장이네, 진짜. 아니, 연비가 더, 그러니까 그, 제가 봐서 얘기를 들어보시면, 네네. 그러니까 탄하고 라파플러스하고 이제 흡기 배기가 엔진의 그거를 또 도와주는데, 네네. 엔진 속을 그 냉각해주는 그 장치 안에 뭔가 이온 결합 같은 게 지금 들어가서 그런지 네네. 엔진이 되게 탁탁했던 게 되게 순해지면서 맞아. 출력도 좋아지고 브레이크도 잘 들고 연비가 또잘 나와버리고 또 하나 네. 제거 니로 전기 모드가 오 힘이 언더킬 원래 이 정도 되면 엔진 갭이 돼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거 올라가는 게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비가 더잘 나오게 되더라고요. 기름이 안 아, 먹고.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갈때 그, 뭐, 그게 더 길게 간다는 얘기죠. 네, 더 길어져서, 그럼 연비 좋아지지, 맞아요. 네네네네. 그래서, 오야, 대박인데? 그래서, 야, 그래서 확실히, 왜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엔진오일 갈 때, 네네. 그냥 일반 엔진오일 말고 합성유를 이제 좀 좋은 걸 갈아봐서 그 좋은 오일을 넣어야지만 이제 엔진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, 저도 맛을 좀 보긴 했는데, 그렇죠. 그거는 이거를 한두배 이상 좀 그런 느낌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맞아요. 예, 그래서 엔진에 탁탁탁탁하고 먼저 이렇게 뻑뻑한 뭔가를 얘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계속 순환이 되니까 진짜 진동소음도 많이 진짜 확실히 줄고 일단은 제가 만족하는 부분은 연비랑 브레이크 튜닝을 해야 되나 말 왜냐면 이제 탄 흡기배기 하면서 출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좀 답답할 때는 가끔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. 스포츠 모드를 놓을 때 제동력이 좀 위험하거든요, 니로는. 이제 그럴 때, 브레이크 튜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그랬는데, 이왕이면 출력도 좀 높아지고 브레이크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, 그게 이걸로 딱 만족이 된 거죠. 아, 그래요? 네네네. 제대로네, 제대로. 예, 그래서 지금 워시액 먼저 보내주시고 나중에 끝내주면 안 돼요? 워시액 나오면 연락드릴게요. 안 돼요, 아니. 아직 안 나온 거예요? 지금 아, 시간 안 돼요? 있긴 있는데,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. 아, 만들어야 돼요? 그래서, 워시 빨리 넣어보고 싶네. 그건 이제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,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또 중간 연결하신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네. 가격 책정을 빨리 해줘야 소비자가를 상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, 조만간 나올 거고요.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. 일단 효과 계속 보세요. 타면서 계속 좋아지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얘가 어쨌든 전 고속을 띄웠고 그러면서 이제 엔진인지 이게 다돈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더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또 다시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. 타면서 계속 조금씩 좋아져요. 그게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, 네, 고맙습니다.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예, 들어가십시오. 네. 네.